엉뚱한 중고 바이크 사가지고 마음고생, 돈고생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저도 뭐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, 나라면 이런 중고 바이크 안 산다, 그리고 나라면 이런 중고 바이크 사겠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우선 저는 그런 안전과 관련된 중요 부위에 싸구려 파츠가 장착되어 있는 중고 바이크는 안 살 것 같습니다. 중요한 부위에 그런 파츠를 붙여놨다는 건 전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. 두 번째, 전혀 알 수 없는 차량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애매하잖아요. 대표적으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매우 선호하는 그런 차종 중에 마일리지가 긴 차량이 있습니다. 주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모르고, 그리고 메인터넌스에 관해서 브랜드가 권고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얼마나 준수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차량들, 그런 건 처음부터 아예 저는 관심을 끄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굳이 레플리카가 아니더라도 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바이크 중에 마일리지가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되게 손바꿈이 자주 되는 그런 기종들이 몇몇 있습니다. 특정 차종은 언급하지 않을게요. 그런데 이런 차종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보면은, 인기가 있으니까 한 2,000km, 3,000km 이렇게 한번 찍먹 해보고 팔아버린다는 거죠. 자기가 샀던 가격 비슷하게 혹은 조금 더 웃돈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팔아버리고 손바꿈이 3번, 4번, 5번 일어나는데, 중요한 부분에 정비는 하나도 안 된 채로 그냥 조금씩 타다가 찍먹해보고 팔아버린, 이게 누적이 되면 결코 좋을 리 없다, 위험하다. 자, 이제부터는 나라면 이런 중고 바이크 사겠다, 사륜차든 이륜차든 중고 시장에서 가장 환영받는 그런 마법 같은 단어가 하나 있죠. 일인신조. 첫 주인이 한 차를 받아서 관리하다가 처음으로 중고시장에 나온 매물이라는 거죠.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. 여기서 마일리지 마저 짧다? 그럼 이거 잡아야죠. 저라면 뭐 튜닝이 뭐 얼마나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우선으로 보는 건 1인 신조의 마일리지가 짧은, 거기다 플러스 알파 전주인의 관리 이력을 어디선가 짐작할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는 차량, 차계부가 있거나 아니면 전주인이 뭐 블로그를 하시거나 유튜브를 하시거나 인스타그램을 하시거나 어떤 중요한 정비 기록들을 남겨놓은 차량, 이건 뭐 내가 신차 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좀 내가 하고 싶은 튜닝 중에 되게 굵직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이 좀 붙어 있다면 정말 뭐 금상첨화겠죠. 조건을 계속 덧붙이다 보면 해당되는 매물의 수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.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건 좀 까다롭게 봐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, 한번 사서 오래 탈 거고 마음고생 하기 싫지 않습니까? 그러면 좀 까다롭게 기다리고 사서 마음 편하게 타는 게 좋다는 주의고요. 결국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는 쪽이 협상에서 우위에 있습니다. 허접한 매물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총알 딱 쥐고 있다가 양질의 매물이 나오면 잽싸게 낚아채시기 바랍니다.